예나 씨하고 네. 그 언니하고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면서. 근데 우리가 있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풀TV 여러분. 지금 코 성형 수술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많이 늦어가지고 수술한 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얼굴로 새 남자를 찾아 떠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연두라고 하고요. 토끼띠입니다. 아, 오늘은 코 성형하러 왔어요. 코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보코예요. 보코인데 지금까지 보코덕을 본 적이 없어요. 보코면 좀 돈이 잘 벌려야 되는데 덕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얄쌍하게 좀 이쁘게 세련되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코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트랜스젠더로서 시술 같은 거는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코뿔 축소 수술이나 주사 같은 거 맞아오면서 코가 살짝 예전보단 작아지긴 했어요. 그전에는 살짝 이렇게 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 학교 다닐 때 별명 중에는 우피 골드버그가 있었어요. 우피 골드버그 아세요? 이사님은 아실 거예요. 지인분들은 복부 수술을 하는데 말리시나요? 아니 하라고 난리죠. 너는 뭘 믿고 안 하냐. 딩글딩글 대지 말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예뻐.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파이팅 하기로 했습니다. 코가 잘 되면 보여주고 네. 싶으신 새로운 사람이요. 저의 예뻐진 모습으로 새로운 설렘을 향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수술 잘 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관종이랑 유튜브는 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언니가 유튜브를 하니까 조언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럼 잘 됐으면 유튜브도 하시던데. 그쵸? 예뻐지면 더 하고 싶겠죠? 수술 잘된 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술 잘 됐으니까 너의 얼마 남지 않은 청년을 불태우렴. 부끄러워. 지금의 연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의 너를 잊어버려. 너는 아주 이뻐질 거야. 사진도 다 불태워버려. 뽀샵한 건 남겨두고 이제 더 이상 우피 골드복은 없다. 원장님 빡빡빡 해주세요. 절대 이렇게 안전하게 최소한으로 이런 거보다는 빡빡빡 최대한 예쁘게 세련되게 외모가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장님 제발요 예쁘게 해주세요. 여러분 풀TV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합니다. 성형을 하러. 살짝 보여줄게. 여기요. 오늘 늦은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했다가 항상 성형하러 올라오니까 너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 이제 수술하러 갑니다. 고고씽. 누워볼게요. 누워줄게요. 누워볼게요. 괜찮았어요? 간호사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어때요? 좀 편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코는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쁘게 생겼구나. 예나 씨하고 네. 그 언니하고 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면서.
씨는 저랑 완전 생활 주기가 반대여서. 근데 의리가 있네. 다들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온 고민 같은 느낌 그래요? 그럼 다행이지. 지금 되게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 외국인 같은 느낌. 뭐 좀 말까? 자꾸 오피골드 보고 얘기하니까. 좀 치세요. 저 누우세요. 저거 해드릴게요. 치세요. 네. 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2주차 코성형 브이로그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로부터 목코다, 뭐 콧볼이 두껍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오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크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거는 제가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외모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변화를 결심하고부터 좀 세련됐고 좀 얄쌍한 코를 원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시술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보톡스나 콧볼 조각주사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맞으면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이게 효과는 있는데 지속적이질 않아서 그 주기적으로 맞으러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크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풀TV 분들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좋은 클리닉을 소개받고 수술까지 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런 후기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를 시작하고 한 지는 4-5년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얼굴 성형은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그런 감각 자체가 잘 없는 상태로 쭉 살아왔는데 이번에 코성형만 했는데도 이미지가 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런 코스메틱 플랜? 이런 것들을 막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막 설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코끝만 해도 괜찮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니까 열어보고 결정하신다고 하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코끝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도 하고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2주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미지 변화도 확실한 것 같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만족스럽고 있습니다. 성형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하기 전에 하는 말들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코가 이 모습이 지금 아직 붓기가 있어서 좀 높을 거예요. 한 달 동안은 큰 붓기가 빠지고 6개월 동안은 잔붓기가 빠져서 의도한 형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6개월 뒤에는 더 예쁜 코가 되겠죠?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두의 코성형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